우리가 거친 발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발 각질 제거기인데요. 이발 각질 제거기로 그 각질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각질 제거를 하는 그런 개념의 제품입니다. 단점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런 바디 스크럽으로도 발 각질을 제거해 볼수 있는데 바디 스크럽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발 각질 제거 팩이 있는데 이발 각질 제거 팩 같은 경우에는 아하 성분이 주로 베이스가 돼서 우리 발 각질 사이사이에 침투가 돼서 그 각질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탈각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의 제품입니다. 대신 단점은 한 일주일, 이주일 동안 발 각질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위생상 그리고 미관상으로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발 각질 제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